2024년 1월 평당 1억이 넘는 분양가로 주목받는 광진구 광장동의 하이엔드 아파트인 포제스 한강은 최저가점 59점, 최고 74점의 청약통장도 나왔는데요. 포제스 한강은 높은 분양가에도 전세대가 모두 마감되었으며 이래서 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해 광진구 분양 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락장 속에도 광진구의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진구 대장지역이자 강남과 함께 평당 1억 클럽에 가입한 광장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동 입지 분석. 2024년 상반기 기준 2012년 완공된 준신축 광장 힐스테이트 30평형 실거래가는 18억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축으로 접어든 현대홈타운 역시 17억을 유지하고 있어 광장동이 상급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의 30평형 평균 실거래가는 13억으로 과거부터 광진구의 전통부촌으로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상급지 중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광장동에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128세대 1.3%로 대부분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들이 공급되어 부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광장동 인구는 2만 1,800명이며 지난 3년간 광진구 전체 인구는 780세대 2%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하반기 광장동의 역전세는 58건이고 지난 3년 동안 광진구 전체 미분양은 38건이며 광장동의 거래량은 14% 상승하였습니다. 광장동에는 광장자이 아파트 사거리 114개의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광나루역의 대형 콘서트장인 예스24 라이브홀을 중심으로 170여 개의 준수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장동에는 전국 100위권 수준의 광남중과 양진중학교를 포함하여 양질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하는 분위기로 주변 유해시설이 없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상급지인데요. 광장동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20만원이며 20분대의 성수잠실,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상황. 최근 평당 1억을 기록한 포제스 한강 외에도 광장동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워커힐 아파트인데요. 워커힐 아파트는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고소득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용적률은 108%, 평균 대지 지분이 50평 이상으로 사업성 또한 좋지만 이 단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적률 제한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단지는 11개 동 432세대에 2단지는 3개 동 14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단지와 2단지는 분리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2단지 용도지역 종상향 여부 점검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4년 하반기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나루역 3권이자 한강조망이 가능한 입지의 광장극동 아파트도 2023년 하반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되어 또 다른 광진구의 스카이라인 랜드마크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광장극동 아파트 또한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1차의 평균 대지 지분은 21평 이상, 2차는 13평 이상으로 대지 지분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분담금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 단계에도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증명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현대건설이 건설을 주도했던 광장동은 현대 5단지와 3단지, 현대파크빌딩, 현대건설이 시행한 단지들이 많은 게 특징인데 특히 최근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는 곳은 한강조망권인 3단지와 5단지인데요. 광장현대 5단지의 경우 주차대수가 0.63대이며 광장현대 3단지는 0.48대로 주차구역 부족으로 인한 향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최고 학업성 취도 수준인 광남중 학군이며 광남 초중, 고등학교가 연결되어 있어 한강뷰의 시너지가 더해져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또한 20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인 상록타워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광남학군과 함께 한강조망권 아파트라 입지와 학군, 한강뷰 등으로 구축 나홀로임에도 30평형 13억대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 9월 입주 예정인 포제스 한강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물량은 42세대인데 최저 분양가 33억 원, 최고 분양가 41억 원으로 같은 평형 분양가 차이가 8억 원으로 집계되어 타입과 동별에 의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